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한 100, 한 56대고요. 예. 나이는 54대고, 몸무게는 50kg 조금 더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연결해 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 이렇게 갱년기 증상이 올 봄부터 왔어요. 네. 와가지고 생리가 있다가 없으니까 얼굴이 확 달아올라가지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땀이 막 이렇게 막 푹푹푹푹 쏟아진다 할까 뭐라 해야 돼요. 내 몸에부터야. 예. 그게 제일 불편하고요. 네. 자다가는 어쩌다 한 번씩은 깨고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간 손마디 중간에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쭉 가면서 고기 요래 만져보면 약간 뭐 새콤하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됩니까? 네. 그런 증상이 있으면서 속이 한 번씩 이렇게 미식거리면서 꼭 임신했는 사람 면치라 네. 그런 현상이 한 번씩 나다가 어떨 네. 때는 머리에 쥐가 한 번, 한세번 정도 이때끔 한번 탁 나는 증상을 느꼈어요. 예. 약간 그냥 그리 불편합니다. 네. 지금 오늘 방송 앞부분 들으셨어요? 네네. 네. 이제 매일 들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예. 연세도 50대 초반이시고, 54세. 예. 그리고 생리가 끊기면서 줄어들면서 얼굴로 열이 달아오르고, 땀이 나고, 잠이 안 오고, 여기저기 관절이 아파집니다. 네, 손가락 관절 쪽으로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앞부분에서는 너무 지엽적인 건 이제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요 증상이 있어요. 속이 느글느글 미식미식 거리면서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또 갱년기에 나온 증상이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0대 초반, 54세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수치가 대폭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몸 안에서 열을 조절하는 중추, 이 뇌의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뇌하수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부위가 우리 몸에 열을 조절하는 중추예요. 근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쪽에서 기능이 약해져요. 그래서 열이 확 오르는 겁니다. 40대, 50대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는 이렇게 열이 얼굴로 확 오르면서 땀이 나는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많이 되게 많이 나요. 예, 이제 심하면은 예.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비 오듯이 쏟아진다고, 예, 한 예, 번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어머님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4세, 이 50대 초반 어머님들 연세가 한의원에 내원하는 연령층 중에서 제일 다수를 차지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파요. 관절이 아프고, 열이 났다 식었다 하고, 밤에 또 잠을 이제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기력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분도 우울한 쪽으로 느껴질 때가 예, 있고, 뭐 내가 와 이렇지 안 그랬는데 왜 이렇지 뭐 심란하다 할까 뭐라 해야 예. 되겠습니까? 뭐 그런 현상이 한 번씩 이렇게 무뚝무뚝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심란하다는 이제 표현인데, 어머니 말씀은, 예, 이게 심경이 좀 복잡다단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호르몬을 이제 부족된 것을 채워주는 생약 성분으로 된 한약 처방을 이제 체질에 맞춰서 맥을 보고 증상을 맞춰서 이제 정확하게 처방을 하면은 여성 호르몬이 요거는 금방 보충이 돼요. 그래도 오늘 가가 한의원에 내원해가지고 얘 네. 선생님한테 진맥기구 해가 이제 속 미식거리고 이렇게 잠 조금 그렇고 이런 현상을 얘기해가 약은 쥐 놓기는 온 맥을 짚어놓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잘 하셨고요. 어머님 같이 이렇게 속이 느글거리고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는 갱년기 여성분들은 위장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걸 추가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게 좋고요. 아, 위장 기능. 예, 지금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갱년기가 오면서요. 그래서 속이 밑으로 끌어내지를 못해서 위장에서 밑으로 끌어내리지를 못해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미식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계속 이렇게 오래 서가 있으면 선생님 되게 피곤할 때는 발바닥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증상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발바닥 쪽에서도 분비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 보면은 발 뒤꿈치 아프거나 발목 아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뒤꿈치 아프시고 혹시 받는 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처럼 열 훅 나면서 얼굴 달아오르고 땀 나시고 갱년기에 해당하신 분들 중에는 발목이나 발바닥 아프신 분들이 많다.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돼서. 그래서 몸 전신으로 지금 증상이 나온 거라서 여성 호르몬을 생약 성분으로 구성된 한약 처방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고요. 네네. 이런 경우는 급속도로 좀 빨리 보충을 해줘야지 증상이 빨리 가라앉고요. 근데 이제 간혹은 이렇게 여성 호르몬적인 치료를 생약 성분으로 보충을 해도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뇌에서 호르몬 조절을 해줘야 돼요. 뇌에서. 뇌하수체에서 여성 호르몬을 자극하고 분비하기 때문에 이 뇌 안에 있는 뇌하수체를 제 위치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뇌를 받치고 있는 턱관절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얼굴을 앞에서 봤을 때 턱선이 좌우가 반듯하고 코도 휘어있지 않고 입술도 한쪽으로 쏠리진 않는지 귀의 높이가 같은지 얼굴의 좌우가 같은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뇌의 좌우. 예민하신 분들은 본인이 머리를 만져봐도 압니다. 왼쪽 뒤통수가 더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고요. 오른쪽 뒤통수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욕하고 이렇게 면봉으로 귀를 청소해 볼 때 왼쪽 귀구멍에다 넣어봤을 때랑 오른쪽 귀구멍에다 넣어봤을 때랑 구멍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심하게. 그런 분들은 턱관절이 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입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콧구멍이 짝짝이거나 콧대 중앙이 휘어 있거나 얼굴의 턱선이 좌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찌그러져 있으면 턱관절에 이상이 있고 그것은 곧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사람 몸에서 형태가 원래 형태에서 찌그러져 있거나 틀어지면은 그 안에 내부 내용물들이 기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도요. 사과도 떨어지면은 울어버리죠. 떨어진 부분이. 그럼 안에 그래서 물렁물렁하죠. 네. 그래서 사람의 형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의 형태, 두개골의 형태, 척추의 형태가 원래 태어났을 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면 척추가 원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꼬부러지는 꼬부랑 할머니들처럼 앞으로 자꾸 구부러지면서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형태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란 건 뭐냐? 여자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몸 상태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턱관절 치료가 필요한 건데 한약 복용을 해도 낫지 않았을 때는 턱관절 치료로 형태를 바로 잡으면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